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뜩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매년 책을 한 권씩 내놓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최고의 명언을 만나다의 저자이기도 한 김달국 작가입니다. 1998년 14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인생의 2막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도와 배움의 시간을 거친 후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한 권의 책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써본 경험은 없지만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의지만으로는 절대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작가가 그런 쉽지 않은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인생관의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입사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관은 저를 아는 사람이 저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행복하고 저가 있는 곳이 어디이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이 좋은 삶이고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1년 1책 발간의 힘이 아닐까요? 최고의 명언을 만나다 이 책에는 10명의 철학자, 사상가, 종교인의 명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훌륭한 명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대와는 약간 동떨어진 또 오래전 인물들의 표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에게는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머릿말에 남긴 글을 보고는 이 책을 읽어볼 용기가 났습니다. 학창시절 이해되지 않던 수학문제를 반장한테 쉽게 배운 경험이 있었다. 나는 그런 반장의 역할을 하고 싶었다. 사족을 피하면서 대가들의 사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짧은 글들이 독자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들어 삶이 수채화처럼 산뜻하고 아름답길 바란다. 명언들마다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작가의 표현대로 그것은 사족이 아닌 현실에 맞는 재해석이었습니다. 자칫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내용도 바로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확실한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책에 실린 철학자들의 명언 중에 각 한 개씩만 맛보기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시죠? 직접 찾아 읽어본다. 네, 최고의 명언을 만나다. 10인의 철학자와 나누는 지적 대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대정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인물 에머슨. 산문학자이자 사상가, 초월주의 시인이다.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하버드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하고 1829년에 목사가 됐으나 종교의 형식과 교리에 부딪혀 1832년에 사임하였다. 미국 최초의 대중강연가이기도 한 그는 전국을 순회하며 새로운 미국 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람들에게 인생을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전했다. 그의 저작은 로렌스 뷰얼이 미국 자체라고 할 만큼 그 영향이 지대하며 소로우, 휘트먼, 니체 등 당대의 문인과 사상가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었다.
함부로 운명이라 부르지 마라. 운명은 이해되지 않는 원인들로 나타난다. 바다는 배와 선원을 티끌처럼 집어삼킨다. 그러나 수영하고 배를 손질하는 법을 배우면 배를 집어삼켰던 파도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냉기는 피를 얼얼하게 하며 인간을 얼게 만든다. 그러나 스케이트 타는 법을 배우고 나면 그대에게 우아하고 달콤하며 시적인 동작을 선물할 것이다. 삶의 걸림돌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피할 수 있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운명이라 부르지 마라. 수영을 배우기 전에는 물이 무서웠고 여름이 싫었다. 지금은 물이 놀이터처럼 보이고 여름이 좋다. 검도를 배우기 전에는 밤길 걷는 것이 겁났다. 지금은 밤길에도 어깨를 펴고 유유히 걸어간다. 스케이트를 배우기 전에는 스케이트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그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제안하고는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염세 사상을 대표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유럽의 항구 도시인 단치이에서 상인이었던 아버지 하인리 쇼펜하우어와 소설가인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1793년 함부르크로 이주해 성장했고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한동안 상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1805년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계기로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학자가 되기 위해 김나지움에 입학했다. 1813년 충족 이유율의 네 겹의 뿌리에 대하여로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819년에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간행하고 이듬해 베를린 대학 강사가 되었으나 같은 대학에 있던 헤겔의 압도적 명성에 밀려 이듬해 사직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으며 1860년 9월 21일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서 식사 중 폐렴으로 숨진 후 프랑크푸르트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플라톤과 칸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고 실존 철학은 물론 프로이트와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19세기 서양 철학계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 삶의 비극적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다. 삶의 짐. 대기의 압력이 없으면 우리 육신이 파멸해버리는 것 같이 삶의 번민과 실패와 노고라는 무거운 짐이 없다면 지나친 방종으로 송두리째 파멸하거나 시한부 변덕과 사나운 광귀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늘 얼마쯤의 걱정과 고뇌와 불행을 필요로 한다. 마치 배가 물 위에 떠서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해서는 배에 무게 나가는 물체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삶의 크기에 비례한다. 스트레스가 나쁜 게 아니라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쁜 것이다. 그것은 범선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과 같다. 범선이 움직이려면 바람이 적당히 불어야 하고 일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적당히 있어야 한다. 삶의 짐이 문제가 아니라 짐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스트레스는 동기부여를 위한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즐겨라.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을 때도 나보다 작아 보이는 사람의 짐과 바꾸고 싶을 때도 있었다. 알고 보니 나에게는 흙이 들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돌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묵묵히 가고 있었다. 부끄러웠다. 프로이센에서 태어난 독일의 시인이자 철학자 니체. 쇼펜하우어의 의지 철학을 계승한 생애 철학의 기수이자 키르케고르와 함께 실존주의의 선구자로 꼽힌다.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를 규탄하는 날카로운 문명 비판과 이를 극복하는 그의 사상적 기조는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현대사상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869년부터
스위스 바젤대학교에서 고전문헌학 교수로 일하던 그는 1879년 건강이 악화되면서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편두통과 위통에 시달리는 데다가 우울증까지 앓았지만 10년간 호텔을 전전하면서 저술활동에 매진했다. 1888년 말경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 정신 착란 증상을 보였다. 타인을 평가하지 마라. 타인을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지 말 것. 타인을 평가하지도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도 입에 담지 말 것.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도 애당초 하지 말 것. 그 같은 상상이나 사고를 가급적 하지 말 것. 여기에 좋은 인간성이 있다. 훌륭한 사람은 사상을 논하고 보통 사람은 사건을 논하고 소인은 사람을 논한다.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엘리너 루스벨트가 한 말이다. 당신이 자주 논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상인가, 사건인가, 사람인가? 문제는 사람을 논할 때 생긴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도 조언하지도 않는다. 상대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조언을 할 필요가 없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변화시키려 하지도 마라. 당신이 먼저 변하라. 당신의 행동을 보고 바뀔 것이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 그리고 평화운동가인 틱 나탄. 달라이라마와 함께 생불로 꼽히는 지구촌의 영적 스승이다. 16세에 출가했으며 24세에 베트남 최대의 불교연구센터인 인광불교연구원을 설립했다. 1961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 세계를 돌며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다. 이러한 반전운동과 싸이공의 탄압에 대한 저항 등 평화운동을 전개하면서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베트남 정권이 귀국 금지 조치를 취하자 1973년 프랑스로 장기 망명했다. 1982년에는 플럼 빌리지를 창설하여 마음의 평화에 이르기 위한 수행을 세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행 방식은 서구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열렬한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1990년에는 미국의 그린 마운틴 수행원을 설립해 명상을 전파해 나가고 있다. 화가 나는 원인. 타인 때문에 내 불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시작된다. 내 고통의 모든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 화의 씨앗이 내가 겪는 고통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도 내 안에 불씨가 있어야 불이 붙는다. 화재의 원인은 항상 불씨이지 기름이 아니다. 기름은 언제 어디서나 있기 마련이다. 화의 원인이 외부의 기름이 아니라 내 안의 불씨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의 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어렸을 때 불독성이 있었다. 평소에는 잘하다가 화가 날 상황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화를 내는 것이다. 의외의 상황에서 상대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성장하면서 화의 불씨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화를 멈출 수 있었다. 성 베네딕토 수도의 수사신부로 사제를 치유하는 사제, 유럽인들의 멘토로 불리는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작가 안셀름 그린.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베네딕토회에 입회한 후 사제로 서품되었다.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경영학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부터 수도의 소속 민스터 슈바르차흐 대수도원의 재정관리를 맡았으며 현재는 피정과 영성지도, 강연과 저술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여 권이 출판, 30여 개국에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그는 동양의 명상법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과 종교를 넘어 많은 독자들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다. 오티움. 로마인들은 명상, 즉 오티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에게 명상은 신성한 의미가 있었다. 신성한 시간이란 오로지 나에게만 속해 있으므로 다른 어떤 사람들도 이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 신성한 시간에 나는 나 자신으로 머문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처럼 신성한 시간,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 이 영역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어닥치는 온갖 요구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또한 이 영역은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호해준다. 오티움은 내적 기쁨을 주는 여가활동이란 뜻의 라틴어다. 오티움은 사람마다 다르다. 공통점이 있다면 행위의 보상이나 결과와 관계없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다. 오티움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 속에서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느낀다. 취미가 오티움이 될 수도 있고 명상이나 종교가 오티움이 될 수도 있다. 오티움은 휴식과 내적 성장을 가져다 주며 외로움과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준다. 자신의 오티움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현실이 힘들어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여유롭고 관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나의 오티움은 독서와 글쓰기다. 나의 서재는 미래 전략실이며 힐링센터다. 이곳은 진지하면서도 날카로움이 번득이며 휴식과 위안이 있다. 스페인의 철학자, 작가이자 신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 쇼펜하우어와 니체에 의해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 15세에 발렌시아 사라고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18세에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 이때 풍부한 식견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강의가 큰 명성을 얻었다. 예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글을 썼지만 현실 비판적인 내용 때문에 여러 번 예수회로부터 제명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종신부로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승리의 대부라는 칭호를 받고 스페인 국왕의 고문 자격으로 마드리드 궁정에서 철학 강의와 설교를 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인간이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혼재한 복잡한 존재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혜를 강조했다. 내 마음을 따르는 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하라. 나아가 마음이 강력하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 반면에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절대적인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 마음의 신탁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 길을 가라. 마음은 답을 알고 있고 그 답을 내기까지 오랫동안 준비해왔다. 신의 음성은 우주에 울려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 안에서 들리는 신의 소리를 무시하고 멀리 있는 사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다. 큰 인물들은 자신의 직관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며 자신의 직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증명한 사람들이다. 인도의 신비가, 구루 및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
어린 시절 반항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으며 남들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이나 신념에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진리를 체험하고자 했다. 21세의 깨달음을 얻은 오쇼는 사가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자발푸르 대학에서 9년간 철학 교수로 지냈으며 그 사이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기성종교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으며 전통적인 신념에 의문을 던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현대인들은 과거의 낡은 전통과 현대 생활의 온갖 욕망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깊은 정화 과정을 통해 무념의 이완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질투. 보통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을 보면 질투를 느끼고 미묘한 경쟁을 시작한다. 행복한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불행한 사람 앞에서는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은 꺼리고 자신보다 떨어지는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열등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대는 더욱 열등해진다. 이제 더 열등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상대가 나보다 잘나고 행복하면 질투심이 생긴다. 겉으로 웃으면서 태연한 척할 뿐이다.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다. 가끔 이타적으로 행동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소산이다. 인정하지 않으니 배가 아픈 것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배가 아프지만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라. 당신도 그 사람을 닮아간다. 달라이라마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철인이라고 칭송한 20세기 사상가이자 명상가 크리슈나무르티.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있는 작은 도시 만다나 팔레에서 태어나 13세 나이에 신지학협회의 선택을 받았다. 그의 말과 저술은 어느 특정 종교와도 연결되지 않았으며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계급, 국적, 종교, 그리고 전통에도 얽매이지 말라고 말하며 학습된 정신이 가져온 파괴적 한계로부터 인류를 완벽히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했다. 죽을 때까지 6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강연을 했다. 그는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이해 속에서 삶의 질이, 인간됨이 오로지 참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무엇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관계 문제. 관계에서 불화를 일으키는 제일 원인은 한결같은 갈망의 중심인 자기 자신, 즉 자아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행동과 반응을 본질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관계는 밑바탕부터 철저한 변화를 겪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상대에게서 찾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 상대는 종속변수이자 주어진 하나의 상황일 뿐 내 자신이 독립변수이며 문제의 원인이다. 주기적으로 부부싸움을 한다. 자아가 충만할 때는 평화의 시간이 길었고 자아가 낮을 때는 평화가 쉽게 깨졌다. 화해도 마찬가지다. 불화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화해할 수 있었고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오래 갔다. 철학자, 화가, 소설가, 시인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활동한 레바논의 대표 작가 칼릴 지브란. 유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여 12세에 아버지만 레바논에 남고 전가족이 미국 보스턴으로 이주했다. 2년간 영어를 공부하고 레바논으로 돌아와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여행하며 그림을 그렸고 1902년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인생 체험을 쌓았다. 1908년 파리에서 조각가 로댕을 만나 미술을 공부했다. 20세에 산문쇼와 희곡을 쓰기 시작했으며 20년간의 구상을 거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현대의 성서라고 불리는 예언자를 발표했다. 아메리카의 보헤미아라고 불리는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독신으로 지내며 문학과 미술 작품 활동에 전념하면서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주장하고 레바논의 종교적 단합을 호소했다. 평소 타국살이의 외로움을 술로 달래다가 건강을 해쳐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릇의 크기. 언젠가 시냇물에게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시냇물은 나를 상상력이 풍부한 허풍선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바다에게 시냇물 이야기를 해주었다. 바다는 나를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중상모략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자신의 그릇의 크기만큼만 받아들이고 수준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 위대한 사상도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낱 헛소리에 불과하고 현대미술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피카소의 작품도 어린아이의 그림에 지나지 않는다. 똑같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다.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그릇이 큰 사람에게는 담을 것이 부족함을 걱정하고 작은 사람에게는 넘칠 것을 걱정하라. 도스토옙스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기독교 사상가 톨스토이. 50세 이전에는 위대한 소설가였고 그 후로는 인도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사상에까지 영향을 준 무소유, 무저항의 철학을 남긴 위대한 종교 사상가였다. 러시아 남부의 야스나야 폴라냐에서 톨스토이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집에서 교육을 받았고 까잔대학교 동양어대학 아랍터키어과에 입학했으나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 자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다. 1853년 크림전쟁이 발발하여 전쟁에 참여했다. 당시 전쟁 경험은 훗날 그의 비폭력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34세에 소피아와 결혼하여 13명의 자녀를 두었다. 귀족의 아들이었으나 왜곡된 사상과 이질적인 현실의 회의를 느껴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을 추구했다. 그는 고귀한 인생 성찰을 통해 러시아 문학과 정치, 종교 간에 놀라운 영향을 끼쳤고 인간 내면과 삶의 참 진리를 담은 수많은 걸작을 남겨 지금까지도 러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대문호로 존경받고 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계속 변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일도 없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 바람결에 던진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 불행은 불행을 저지른 이에게 돌아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서 길을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길을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돕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란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자신에게서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상대에게서 찾는다. 가을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최고의 명언을 만나다와 함께 여유로운 사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힐링필드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